안녕하세요, 희주신입니다. 네, 지금 태풍 링링이 서울에도 북상하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근데 비는 안 와요. 왜 비가 안 오지? 저 비바람이 몰아칠 줄 알았는데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도 몇 그루 뽑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우와, 보이세요? 지금 이게 물가루가 날리면서 따가워요. 와,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뽑혔죠? 나무가 뽑혀서 난리도 아닙니다. 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바닥에서 이런 걸 주웠거든요? 티로폼 비행기 같은 거. 이거 날리면 어떨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바닥도 아주 난리죠? 바닥도, 아우. 나뭇잎 다 떨어지고. 네, 아까 태풍이 조금 세게 불 때 확실히 밖에 나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불가루 날리는 게 엄청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나무도 엎어졌네요. 대박. 이렇게 큰 나무인데 뿌리는 어딨지? 얘네도 뽑히려고 하고, 밑에 보시면 와, 뽑히려고 해요. 쩌쩌. 아예 뽑혔어요. 오. 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다 부러졌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다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부네.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 난리예요. 또 지금 바람이 한번 더 세게 불고 있는데, 놀이동산에서 뭐 타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거를 공원 가서 날려보려 했는데 여기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와, 바람 엄청 많이 부네. 그러면 이제 근처 올림픽공원 가서 바람이 얼마나 더 많이 부는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았어요. 뭐 맞은지 모르겠는데, 아, 아파.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어. 뭐지? 일단 올림픽공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구름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구름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보기 흔치 않죠. 확실히 태풍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태풍이 온다고 막 이렇게 비가 엄청 내리고 그러진 않나 봐요. 비가 조금 내리다 말았다 그러고. 확실히 지금 문제는 비보다는 바람인 것 같아요. 최대한 밖에 나오시지 마시고, 만약에 나오신다면 나무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나무에서 파편 쪼가리가 되게 무슨 쪼가리 뭐가 자꾸 떨어져요. 오. 네, 지금 평화의 문 광장에 나왔는데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 데가 바람이 더 많이 불러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가 더 좁아서 많이 불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재도전으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날랐잖아.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제가 잠실에 꽤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래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평화의 문 광장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와, 봉화가 있는데 봉화에 불 꺼진 거 처음 봤어요. 봉화도 불이 꺼질 수 있구나. 이제 가스로 계속 나오게 하는데, 아, 여기 앞에 보시면 태풍 때문에 이제 평화의 문 횃불 잠시 중단한다고 써져 있네요. 여기 불 꺼진 거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여기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켜져 있었는데 꺼지는 경우도 있구나. 이 넓은 평화의 문 광장에 사람이 거의 없네요.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야, 구름이 되게 낮게 있어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막 엄청 낮게 있는 거 보이시죠? 와, 다시 한번 바람이 좀 꺾이고 잠잠해졌어요. 확실히 바람은 많이 부는데 비는 안 와요. 뉴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주 막 비바람 몰아치고 엄청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잠실은 그 정도로 막 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확 뚫린 평화의 문 광장보다 이 아파트 단지가 훨씬 바람이 세네요. 나무도, 부러진 나무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와, 대박. 여기 나무가 뿌리가 이게 힘을 못 버티고 부러진 게 아니라, 아니, 나무가 찢어졌어요. 저렇게 굵은 나무가. 와, 얇은 나무도 아니고 엄청 굵거든요. 이런 나무가 어떻게 부러져. 아니, 엄청 두꺼운데, 그죠? 얼마나 세게 분 거야, 아까? 네, 태풍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나봐요. 아까는 진짜 나무, 쓰러진 나무들도 많고, 그리고 막 쓰러지려는 나무, 진짜 큰 나무들이 막 대각선으로 있었어요. 와, 바람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얼추 잠잠해지고, 바람도 그렇게 아까처럼 세게는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태풍 북상할 때까지는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시는 거 최대한 자제하시고, 만약에 나가실 일 있으면 나무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나무에서 나뭇가지며 뭐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전봇대는 물론이고, 아무튼 되게 조심해서 다니시고 최대한 집에 있으세요. 아무튼 잠실 실시간 태풍 어떻게 불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